우리 몸은 외부 기온의 변화에 따라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외부의 기온차가 커 적응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아의 호흡기는 미숙한 기관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선밀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오늘의 주제 질환인 소아기관지염은 조기 치료해야 천식이나 폐렴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기가 통하는 통로인 기관지염에 염증이 생기는 소아기관지염은 주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면 기관지염, 세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면 모세기관지염이라고 합니다. 기관지염은 바이러스와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데 급성기관지염과 3개월 이상 기침이 이어지는 만성기관지염으로 구분하며 성별과 관계없이 영유아기에 흔하게 발생합니다. 아이들의 기관지는 내부 지름이 성인보다 작아 염증이 생기면 기도가 좁아지고 기관지의 기능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급성기관지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급성기관지염의 원인균은 대부분 바이러스지만 모세기관지염은 급성호흡기 감염병을 일으키는 RSV가 50%를 차지하는데요. 어린이집과 놀이방과 같은 집단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미숙아 생존율이 높아진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증상은 기침입니다. 기침의 양상이 초기에는 마른 기침이나 가래, 미열을 동반하고 중증의 경우는 발작적인 기침, 잦은 횟수에 참을 수 없는 기침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밤새 기침하느라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는 환자들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기침을 많이 하면 매우 피곤하지만 영유아기 소아는 피로도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겉으로 보기에는 기침만 할 뿐 열이 없거나 미열이고 일상생활이나 식이에 문제가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보니 병원 방문이 늦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소아기관지염은 대부분 예고 없이 시작되지만 콧물과 같은 상기도 감염 증상이 선행할 수 있어 아이들의 증상을 세심히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소아기관지염의 진단은 자세한 문진과 함께 청진을 통해 천명이나 수포음을 확인합니다. 흉부 엑스레이에서 기관지염의 양상을 볼 수 있는데 증상이 심하면 공기 저류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흉부 직경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에 필요한 경우 원인균 검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2, 3일간 증상이 가장 심하다가 회복기에 들어가는데 기관지 내 기도의 부종, 점액, 세포 탈락물의 축적으로 새 기관지가 좁아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치료를 증상에 맞춰 시행합니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 기관지가 좁아지고 예민해지면서 생긴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 치료와 호흡기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관지의 예민함이 심해서 기침을 계속하면 복부에 근피로도가 생겨 근육통을 호소할 수 있어 그 정도에 따라 근육주사나 정맥치료, 더 나아가 입원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관지염이 발생하면 초기 감기로 생각해 감기약을 복용하거나 그대로 방치해 합병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사례자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관지가 약해서 운동이나 뭐 잠을 늦게 잔다거나 그러면 기관지가 좀 많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감기가 왔는 줄 알고 병원을 왔더니 기관지염으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침 많이 하고 열은 다행히도 많지는 않고 목 많이 아파하고 콧물 많이 나고 좀 많이 불편해하고 잠 잘 못 자고 저도 어릴 때 기관지가 안 좋아서 몸이 좀 피곤하거나 그러면 폐렴으로 오더라고요. 그걸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요. 안녕. 안녕. 아, 잘 지냈어요? 네. 운동을 지금 시작해도 되냐 이렇게 네. 물어보셨는데 아직은 조금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력 저하로 인해서 상당히 심한 상태로 왔었습니다. 기침 횟수가 누가 봐도 많다. 마른 기침도 있었고 특히 기관지염이 심한 시간대가 있어요. 새벽 3시, 4시 이런 때 기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잠을 설치게 되죠. 직경이 좁아지고 염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약물 치료와 호흡기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기관지염 있을 때 피해고요.
정상적인 기관지의 모습입니다. 돌려서 보면 정상적인 기관지. 기관지가 이때는 정상적으로 쭉쭉 뻗어 있는 모형을 가지고 있고요. 염증이 생기면 빨갛게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부종과 삼출물 이런 것들이 쌓여서 엑스레이 상에서도 하얗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정면에서 잘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옆 사진을 같이 찍습니다. 여기서 하얗게 중앙에 하얗게 이런 게 가래와 뭐 세포 탕락물 부종 이런 게 있는 건데 이 주변으로 쭉 퍼지는 양상이 이렇게 잘 보면 하얗게 이렇게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면역입니다. 비타민 D를 좀 잘 챙겨 먹여주고 성장기에는 철분이 부족할 수 있죠. 빈혈 체크를 1년에 한두 번은 해주는 게 좋고요. 유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손을 잘 씻어주는 거, 병이 급격히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운동 같은 거를 좀 제한해 주신다거나 피로도가 높으면 그날은 좀 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와서 진료받고 약 먹고 기침이 줄고 또 식욕도 좋아지고 숨쉬기도 편해지는 것 같고요. 본인이 일단은 덜 피곤하는 것 같고 움직이는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조금 더 늘려갈 수 있는 것 같고 계획을 짜서 운동도 꾸준히 식사도 꾸준히 학교나 귀가하고 나서는 손 씻는 거 취침 시간 지켜가면서 제가 휴식도 잘 취해줘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아이의 기침이 심하지 않다고 방치하고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 중증 기관지염으로 발전하거나 기관지 주변에 폐실질을 침범해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스로 병을 키우는 셈인데요. 기관지염이 중증이 되면 흉벽 함몰, 호흡수 증가, 호흡곤란 등으로 아이가 지치고 힘들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 9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기관지염이 유행했는데 영유아는 고열과 함께 진행하는 양상이었습니다. RSV 바이러스는 무세기관지염 원인 바이러스의 50%로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전염되어 한 가정이 모두 기침을 하는 등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관지염을 일으키는 원인균은 대부분 전염성이 강해 모든 나이에 흔하지만 소아는 면역이 약해 상대적으로 감염 빈도가 높고 기회 감염의 가능성도 큽니다. 발열과 두통, 기침 등 초기 증상이 발생했을 때 전문의를 통한 조기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기침을 하루밖에 하지 않았는데 질환이 심해질 수 있냐고 하시는데요. 영유아기 기관지염은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발생하는데 특히 소아는 하루만 해도 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소 활동량이 많고 식사량이 적거나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첫날부터도 질환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 놀면 상태가 괜찮은 것 아닌가 라고 물어보십니다. 기관지염은 기침을 많이 할 뿐 중증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 거의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폐는 통증을 못 느끼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침에 관심을 두고 아이들이 피로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약만 꾸준히 먹으면 낫지 않냐는 것인데요. 사실 기관지염은 쉽게 재발하는 데다 아이들은 활동량이 많아 약을 먹는 중에도 재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증상에 맞는 치료를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전문의와 함께 판단해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병을 키우지 않고 오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평소 손을 잘 씻고 체력 소모가 많은 활동을 한 후에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장에 필수인 철분과 비타민 D, 단백질 등 영양소 공급에 신경 써주시면서 면역 관리를 해야 중증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래가 잘 제거되고 탈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수분을 섭취하고 일이나 일상생활과 관련 없이 기침이라는 증상 자체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등 단체 생활에서는 비말 감염으로 쉽게 옮을 수 있는 만큼 개개인의 위생 관리와 기관지염 발생 시 적절한 격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성인 천식으로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소아기관지염의 치료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변화에 집중해 소아기관지염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아기관지염 예방에 면역력 증강이 도움이 되는 만큼 적절한 운동과 놀이를 통해 체력을 길러주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전 국민의 비대면 주치 건강 좋은 날 플러스.